여러분, 안녕. 우리 친구들을 학교 현장에 세우는 힘있는 강의 EOS 교육학 이지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시험은 역대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수업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서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날 것이다 하는 그 형태 그대로 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출제된 게 진단한 다음에 개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문제 패턴 유형도 정말 많이 풀어봤었고요. 마지막 제 실전 보고 20회차 문제도 컨설팅 보고서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개선 방안 제시하는 문제 틀도 이제 같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이시죠? 수업 들은 친구들 어떠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절대 빗나감이 없었죠? 내용 요소 올적중 했고요. 문제 형식도 올적중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주제 확인하셨나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쉽게 얘기해서 교육 공동체, 교육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 제가 할 때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 개선이라든가, 뭐 미래형의 교육과정 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이 대주제 늘상 다루어왔었던 이런 대주제였죠. 그래서 제가 모문답안 작성할 때도 기존에 제가 제시했었던 거몇개 건들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여러분 그래프 나와서 좀 이렇게 당황하셨나요? 그래프 전혀 상관없었고요. 문제 푸는데 기존에 학생 만족도 결과를 보니까 어땠다?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자신이 생겼어. 다시 말해서 학습된 긍정이 생겼어. 무엇을 통해서 여기서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예요. 쉽게 얘기해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봐서 기존에 잘했었던 게이두 가지.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이게 잘 먹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더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잠시만요. 이두 가지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먼저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는데, 여러분 배점 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점 요소에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문에서 꼭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지문을 보니까 무엇을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을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걸 갖고 교수 전략을 짜주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숙달 경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숙달을 여러 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가치를 느끼고, 그러면 성공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습과제 개인별로 학습자 수준에 맞게 점검해주고, 학습 과정에서는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조력을 해주고, 학습 결과에 대해서 혹시나 실패를 해요. 그럼 실패의 가치를 느끼도록 해주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성공의 경험이 다가가도록 지도를 해주면 되고요. 대리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효과적인 모델링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모델링을 어떻게 해줍니까? 교사들의 입장에서 학습 초기에 이제 시범 등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학습 과정에서는 주변 동료들 중에서 우수한 동료들의 사례를, 요즘에 수업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 수학 문제 풉니다. 선생님이 미러링을 통해서 문제 푸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모델링을 주는 거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수업 중간중간에 매체 등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상징적 모델링을 통해서 뭘 줘라? 대리 경험, 대리 강화를 주는 게 좋다. 이런 거고요. 문제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배점 요소에서 자기 조절 과정에서 자기 조절 과정, 우리 이거 두 군데서 살펴봤습니다. 이거 자기 조절 학습에서 살펴봤고, 또 어디에서 이제 살펴봤어요? SDL, 자기 주도 학습에서도 살펴봤어요. 3대 기술이 뭐라 그랬죠? 무조건 여러분 공통적인 만능 소스를 쓸수 있는 게 셀프 플래닝,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자율성을 살려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뭘 해줘라? 셀프 모니터링, 점검해줘라. 그리고 학습이 말미 또는 끝났어. 그럼 뭘 해줘라? 셀프 이밸류에이션 해줘라. 자기 평가해줘라. 메타인지를 활용하게 해줘라.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너무 친절해.
자기 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여긴 뭡니까? 셀프 플래닝 이후 단계에 셀프 모니터링 그리고 셀프 이벨루에이션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걸 조금 느려서 수업 중간중간에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자기평가와 관련지어서는 수업을 성찰하는 그 보고서 등을 이렇게 쓸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상당히 좋겠네요. 이러한 것들. 근데 여기에 보면 지원 방안을 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점검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이제 할수 있는 교사가 지원해 줄수 있는 거 이런 체크리스트 등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중간중간 해주면 되고요. 끝에는 이제 자기 성찰 보고서를 쓰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서는 어떤 것을 개선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메타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 방안으로 들어가면은 참 좋은 답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여기에서 보면 하나가 교수 전략이었고 두 번째가 교수 평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형성평가 문제 날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형성평가 이미 두 번이 났는데 한번더 나. 그럼 깊이 있게 나고 그리고 어떻게 난다 그랬어요? 형성평가가 학습자 측면에서 어떠한 효용성이 있고 그 다음엔 교수자 측면에서 어떠한 효용성이 있고 제가 이거 모고에서도 이렇게 잘라서 나눠서 난다 그랬어요. 그대로 적중했죠. 똑같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봤었던 게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수업 중에 퀴즈나 질문과 같은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진도 조절의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는 학습 강화의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자신의 교수학습 지도가 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 이후에 무엇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되는지, 자기 갱신에도 이제 쓸수 있어요. 요거, 그런 방식으로 수업에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교사 측면으로. 요거 틀렸으면은 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난 게, 제가 내용 타당도가 학교 학습 씬에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타당도인데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난다 그랬죠? 교과 타당도 아니면 교수 타당도로 쪼개져서 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보면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을 점검하여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교육 과정에 따라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을 점검해. 그러니까 뭐야? 교수 타당도를 쓴게 맞죠. 내용 타당도 중에 교수 타당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내용의 교수학습 중에 자신이 가르친 것을 시험에 얼마나 반영했느냐를 나타내는 타당도고, 요거는 제가 이원 분류표 또는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는 문항 정보표, 요걸 작성을 해서 그 점검을 해봐야죠. 그 부분을 수업에서 가르쳤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이래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수업에서 배운 것과 약간 다른 것 같다. 근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이거 배우긴 배운 건데? 이거 다른 것 같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학습자 수준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자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풀수 있는지 그 난이도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데, 표를 만들어 놨어. 스스로도 점검하지만 누구와 함께 해주는 게 좋아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동교과 교사끼리 이제 크로스 점검을 한다. 이 자체가 보면요, 논리적 타당도를 살려주는 부분이 되겠다. 왜? 학교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지금 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전문가는 동료 교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누누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 파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 파트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기존의 교육과정이 만족도를 높였단 말이에요? 어떤 거야? 이런 것은 분명히 지문에 제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과정 유형인데, 여기선 이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네요.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하여 과목을 다양화하고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겠어. 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장점을 쓸때 그거 가이드도 그대로 주고 있어요. 과목을 다양화했어? 그럼 여러 과목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배웠어요. 어디에 좋을까요? 우리가 종합적인 능력을 배울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기도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경험을 통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실천을 했으니까 전인교육에도 상당히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답안을 쓸때 과목을 다양화하고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사실 장점을 썼어야 돼요. 근데 공부가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자기가 암기 공부로 됐어.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암기한 내용을 지문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써주는 게 좋은데 그게 좀 힘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썼었을까요? 그러면 학습 동기를 좀 높여주는 부분 갖고 이제 하나 썼었을 테고, 그리고 인지적 부분에 있어서 뭐 종합적인 사고 능력, 아니면 뭐 문제 해결력, 아니면 뭐 실생활의 전이, 민주적인 태도, 뭐 이런 것을 갖고 썼었겠죠. 근데 요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물체보다는 여기 과목을 다양한 측면, 그래서 폭넓은 지식, 종합적인 어떤 지식 능력을 습득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고 이야기한 건 전인적인 측면을 여기 장점에서 써줘야 되고,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었다라는 측면을 같이 붙여주면, 야, 이거 금상첨화야. 제가 그렇게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답안을 쓸 때는.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그런 방식으로. 왜? 특히, 이렇게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유라든가는 분명히 걸어 쓰는 고리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점 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그렇게 냈고 여러분 충분히 연습이 됐으면 이거 간과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 밑에, 다음 학년도에 학문적 지식을 강조한 브루너의 교육과정. 이것도 그냥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제가 이번에 학문중심 교육과정 거의 100%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3대 교육과정에서 얘만 안 났어. 그리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나면은 제가 이랬죠. 쉽게 나면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진화발로 나는 거고, 지식의 구조, 나선형의 교육과정, 발견학습. 요걸 하는데 발견학습이 어슴푸레하게 났기 때문에 지식의 구조와 나선형 교육과정 조직을 갖고 이제 잘 써야 되고,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간학문적인 이 교육과정, 이거를 넘어서 다학문적이고 또 초학문적 설계에 따른 융합적 교육과정을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물어봤었던 내용이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방안이에요. 원리를 또 쓰라고도 하지 않았어. 따라서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간학문적 여러 교과목의 성취 기준 적어도 여러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목 또는 뭐 학년으로 동교과라도 여러 교사들이 자기의 교과목에서 다루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공통된 어떤 학문적인 개념이라든가 원리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그런 방안을 써줬으면 상당히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식의 구조, 그리고 간학문적인 학문 영역에서 다루는 원리, 그리고 그런 어떤 거기에서 어떤 절차라든가 간학문적인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고, 교사들은 서로 모여서 이제 다수의 성취 기준을 아우르는 내용 중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어떤 원리, 그리고 뭐 어떤 공식, 내용, 절차, 이런 것들을 언급해주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되고요. 조직에서는 무엇보다 방안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채점할 때 나선형의 조직인데 내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줘요. 그래서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다. 라고 제가 나선형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자체는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내서도 상당히 좋은데 역시 나선형의 조직하고 내용의 폭과 깊이, 계속성과 계열성이 들어가면 좋고요. 여러 교사들이 모여서 이러한 점차적으로 내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도록 계열성을 살린 내용 조직을 이렇게 추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 문제 자체가 와이드하고 쉬웠어요. 여기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론, 다른 거 걸었을 것도 없네요.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어. 아이들이 뭐, 장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생활의 전이 재밌게 학습 동기도 높았을 테니까, 그런데 학부모의 입장에서 여기서 보면은 학문적인 지식을 좀더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 내용을 보면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초 지식의 부실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왔을 테니까 학부모는 체계적으로 학문적 지식을 좀더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내용, 그 선정 조직 그것을 갖고 활용해서 써주면 되는 문제. 문제가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이거 역시도 제가 이제 부디 어렵게 나라, 어렵게 나라, 어렵게 나라. 우리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 유리하게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어떻게 문제가 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걸 정확하게 이제 맞췄어요. 여기 보시면요. 행정과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학교의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외부적으로는 이제 학교 교육이 요구하는 바가 상당히 많았을 테고, 내부 구성원의 변동은 이제 여러 교사들이 이제 전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했었을 테니까, 전출 전근이 이제 전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동이 있었을 테죠. 그러니까 학교가 상당히 이제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건 조직화된 무질서의 특징을 막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만족도가, 특히 교사 만족도 결과가 향상됐어. 그럼 왜 그러느냐? 기본에 충실한 학교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기본에 충실한 학교 문화?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 뭐 근태가 충실하고 교사가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고 나오고 뭐 출퇴근하고 뭐 이런 것다 되겠죠. 그리고 학교의 본질적인 목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든가 사회화를 위한 준비.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부로 보여지는 이러한 공연식의 행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 공동의 약속이 준수된 결과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공동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규정과 규칙, MBO에서 얘기한 것처럼 규정과 규칙을 선정하고 만드는데 여러 교사가 참여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답을 써야 되는데,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의 특징 중 하나인, 제가 요거 과학적 관리론을 하면서 이제 시험 문제 나면 무조건 관료제가 나는데, 과거에 어슴프레하게 제가 분몰, 계규경, 분업화, 몰인정성, 계층성, 규칙과 규정, 그리고 경력지향성 다섯 가지가 특징인데, 그게 1차적으로 낮기 때문에 뭐가 난다 그랬어요? 각각의 숨기능과 역기능, 얘만 살아있다. 얘를 꼭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근데 그대로 난 겁니다. 그 중에서 규칙과 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기능은 거기에 딱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충분히 써주면 되는 거고, 안정성, 규칙과 규정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되면은 학교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통일성은 공통된 준거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학교에, 이제 학교 운영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변동에도 통일되고, 아까 안정성과도 같지만 통일성을 갖기 때문에 학교 운영이 이제 비교적 잘 됐다. 기본에 충실한 학교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라는 게다 힌트인데, 여기서 보면 안정성과 통일성을 갖고 써주면 좋고요. 역기능은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여러분 목표 전도 같은 거 많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규정과 규칙대로만 하면 학교가 경직돼 버립니다. 물론 목표전도와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규정과 규칙은 문서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서제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직성, 문서주의, 목표전도를 그걸 갖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문제가 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채점 기준표 요거 한번 걸어줄까, 그냥? 이거 첨부 파일로? 이 순기능 두 가지, 통일성, 안정성 갖고 내러티브하게 써주면 되고, 역기능은 경직성, 문서제일주의, 그리고 목표 전도 현상을 갖고 써주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제가 모범 답안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그 레시피대로 이건 고민 없이 그대로 쭉쭉쭉쭉 써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야기한 거, 속달 경험, 대리 경험. 야, 이거 우리 관찰학습, 이거 이 반두라의 그 이론에 따라서 3대 파트, 제가 관찰학습하고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조절학습, 그세 가지 파트만 문제에서 정확히 다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났어. 그리고 자기 조절학습 3대 기술이 난다고 했는데, 셀프 플래닝, 셀프 모니터링, 그리고 셀프 이벨루에이션 그대로 났고요. 숙달 경험은 여러분 이거는 숙달 목표 지향성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던 거, 그리고 대리 경험은
이제 대리 강화를 주는데 효과적인 모델링 사용해야 되고 모델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모델링의 종류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직접 모델링, 그리고 인지적 모델링, 상징적 모델링, 그리고 종합적 모델링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옆에 형성평가는 형성평가 한번더 나면 어떻게 된다? 학생 측면, 교사 측면 나눠서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진도조절, 학습 강화 측면하고 자기갱신 측면이요. 그대로 똑같이 났고요. 그리고 내용 타당도 한번더 나면 어떻게 난다 그랬어요? 교과 타당도, 교수 타당도 나뉘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까지 왜? 방안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적중이고, 그리고 경험중심 교육과정 장점, 제가 이거 요약해갖고서는 이제 다 나눠 드렸는데, 이거 분명히 무엇을 걸었어야 된다?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걸었어 줘야 된다. 그리고 학문중심 교육까지 이번에 100% 난다. 지나발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정 조지, 그치? 이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정할 때 간학문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면서 지식의 구조 제가 언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조직에서는 나선형 교육과정 계속성 계열성 따지면서 이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관료제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난다? 특징의 순기능, 역기능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채점 기준표 보세요.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질문을 저한테 해 주시잖아요. 이건 정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자기 효능감을 이제 잠시 후에는 모범답안까지 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달 경험과 대리 경험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형성시키는 교수 전략으로서 정확하게 첫 번째 속달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 그래갖고 여기 나온 것처럼요.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가치롭다고 느낄 수 있도록. 왜? 제가 항상 강조했죠. 속달 경험을 제공하게 되면 학습된 긍정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달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성공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과제 제시, 그리고 적절한 조력 등을 제공하고 기회를 여러 번 줘야 되잖아요. 실패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가치,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 라고. 그리고 대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모델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던지고 풀어주고. 수업을 시작하면서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거나 수업 중 우수한 동료의 문제 해결 과정을 소개해. 인지적 모델링 보여주고 중간중간 매체 등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상징적 모델링 제공해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 이거 날리면 문제라 그랬어요, 제가.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여기서는 셀프 플래닝인데, 그거 이유를 써주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 시기별로 수업 과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자기 관찰로 진행을 점검해 주는 게 좋다. 여러분, 답을 쓸 때는 학습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전략 또는 동기 수준,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점검하도록 한다. 이에 교사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그리고 자신의 수업 과정을 성찰할 수 있는 자기 보고서 등을 중간중간에 작성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업의 말미나 수업 후에 지원하는 방안은 자기 평가, 그 메타인지 활용해서 자기 평가하라고 해줘야 돼요. 학습자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이에 교사는 어떻게 지원해줘야겠어요? 학습자들이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도록 자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다음 학습을 위해 목표와 전략을 수정하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고요. 교육 평가 파트는 형성 평가를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형성 평가를 통해 교사는 지도한 내용을 학생들이 충분히 습득했는지 파악해서 다음 진도를 조절할 수 있어. 또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고 그대로 할수 있죠. 그리고 형성 평가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피드백. 야, 요거 제가 예상했었던 대로 효과적인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거 쪼개서 놨으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게 좋아요? 즉시적인 피드백 and 다면적인 피드백. 요런 식으로 나갔고서는 좀더 여러분, 저랑 공부했으면은 이제 효과 보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것도 너무 쉬웠죠? 그래서 학습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지도 효과를 생생하게 확인해서 이후에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수정하는 참고 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교사 측면에서. 이제 진도조절 측면, 그리고 학습 강화하고, 그리고 자기갱신 측면, 이렇게 갈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수타당도의 명칭. 교수타당도 써주시면 되겠죠. 교수 학습 중에 가르치고 배운 내용이 검사, 시험에 얼마나 잘 포함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교사 측면에서 내고 또 학습자 측면에서는 안면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안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학습 동기 증진 전략에서는 제가 공정성 전략과 관련된다라고 이제 했어요.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세 가지 전략 중에서도 이제 공정성 전략. 좀 우리 깊게 공부를 했었던 건데 너무 쉽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이원 분류표를 작성한 후 수업에서 다룬 부분인지,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피험자의 수준에 적합한지 등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학습자가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험자의 수준에서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스스로 혹은 동교과 교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한다. 크로스체크 등을 해준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학습자의 욕구와 흥미를 반영할 수 있고, 또, 뭐야?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인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걸 붙여줘야 돼.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쓰더라도 지문의 가이드를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과목을, 거기서 있죠?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어. 따라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습득이 가능하고 종합적인 능력과 민주심리 태도 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 가이드에 따라서 그걸 활용해서 써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선정 방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지문 내용, 교육 내용으로 학문이나 지식의 기저를 이루는 일반적인 원리 혹은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지식의 구조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지식의 구조는 어때요? 한 개의 학문 영역에서도 쓰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강조되는 게두개 혹은 그 이상의 학문 과목에서 두루두루 통용되는 간학문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교육 내용으로 이러한 성격을 갖는 걸 살려주는 게 좋아. 이에 교사들이 협의해서 다수의 성취 기준을 아우르는 간학문적 성격의 개념과 원리들로 교육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써주면 정말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조직 방안은 교육 내용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주는데, 제가 항상 그랬어요. 던지면 풀어라. 동일한 내용을 심화시켜 조직함으로써, 아니면 계속성과 계열성을 살려 조직함으로써 점차 내용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 스파이럴 컬이잖아요. 따라서 심층적인 이해를 돕도록 조직한다. 이에 교사들이 협의하여 내용이 단계적으로 심화되도록 계열성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완벽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학교 조직은 관료제라는 게 합리적 권위를 바탕으로 분업에 따라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이론으로 배부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홀이 이야기한 우리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모두 살아있어. 그래갖고 이상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를 배버형이라고 얘기했다라고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규칙과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학교가 운영되어 여러 변화에도, 이게 지문의 내용이 이래요. 여러 변화가 있었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여기서 시몬스를 쓰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과 규정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모두에게 공평한 근거, 거기에 나와야 이제 그 같이 약속을 정했어. 근데 그것을 지켜. 그러면 통일성 있는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엇버치나 매치나 안정성과 통일성 들어가면 맞아요. 그리고 그좀 풀었으면 돼. 지문의 내용 같고요. 그리고 역기능으로는 규칙과 규정에만 매달리게 되어 자체 학교의 이제 경직성,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리고 문서주의, 그리고 자칫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뭐야? 자아실현이라는 거잖아요. 전인교육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학습자 저마다의 바람직한 성장보다 규칙과 규정이 더 중요해?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멀어져? 그럼 뭐야? 목표 전도 또는 목표 전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야말로 문제의 내용 요소 패턴까지 올적중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안을 쓰실 때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도 여러분 피곤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무엇보다 서론 쓰실 때요. 제가 이거 20회차 제 모고 있는 서론 그거 한 줄, 한두줄 고쳤나? 왜냐면 문제가 똑같았어. 거기 학교 컨설팅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학교를 개선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래갖고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저도 우연치 않게 지난번 거 이제 양식 살리려고 띄웠더니 똑같아요. 학교가 처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미래를 향한 학교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문에 땡땡 고등학교는 제 문제는 땡땡 중학교였다. 근데 여기는 땡땡 고등학교는 자체 평가와 보고서를 통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개선을 도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요러요러한 내용들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거를 그냥 여러분 뭐 교수 전략, 교수 평가, 교육 과정 아니면은 그냥 거기 학교 조직의 측면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는 시도를 보인다고 하셔도 좋아. 근데 제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대주제를 한 번쯤 강조하고 풀고자 한다라는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논술에서는 땡땡 고등학교가 향후 어떠한 노력을 세심하게 기울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을 시도하려는지, 이거 대주제 풀었으면 돼. 어렵지 않아요. 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 써주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로 이거 이제 순서대로 못 쓰면 그냥 여러분 먼저 다음으로 덧붙여 마지막으로 먼저 다음으로 또한 덧붙여 마지막으로 아무거나 써줘도 돼. 어쨌든 네 문단을 잘 써주는데, 제가 연역적 글쓰기가 상당히 편하니까 여기 이렇게 주제 연관 넓혀줍니다. 개조식으로 막 갖다 붙일 수 없죠. 땡땡 고등학교는 학생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그냥 지문에 있는 거 갖다 써주면 돼요. 교수 전략을 개선하고자 한다. 지문에서는 거기에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주요했다고 언급되어 있어 우리는 이들을 강화하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자기 효능감은 아니, 두번 썼다. 이거 하나 없애줘. 이거 미스. 야, 이거 빨리 작성하다. 나왜 이랬니? 하나 없는 걸로 해. 자기 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이러한 자기 효능감의 수준은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다. 이거 안 써줘도 돼요. 근데 저는 좀 뻑뻑할까 봐 써줬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를 높이기 위한 교수 전략으로, 첫째, 이에 높이기 위한, 아니, 이를이다. 이것도, 아, 왜 이러니? 야, 너도 좋아. 이를 높이기 위한 교수 전략으로, 첫째, 숙달 경험을 제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가치롭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수업에서 성공의 경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주면은 더 예쁘겠다. 근데 앞부분을 써줘도 어느 정도 채점에서는 거의 정답을 다줄 겁니다. 근데 제가 완벽한 글쓰기 그리고 모범답안 항상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가면 되고.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의 그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을 건드리면서 얘를 풀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채점이 될 테니까. 그리고 대리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에 대해서 효과적인 모델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대리 강화의 효과를 봐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 아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수업 중,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항상 중복되지 않으려면 제가 측면, 누구누구 측면이야? 그리고 그거 다시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완벽한 답안 쓰기 제 영상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써야 된다? 우리가 정락은 써야 된다. 정확하게가 뜻이 뭡니까? 지문을 정확하게 살려서. 그리고 나가 뭡니까? 나눠서, 측면 나눠서 써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근입니다. 근이 뭐예요? 근거 있게 써줘야 된다. 제가 버전 1.0 가장 기본적으로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대중의 때 따살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 마무리는 지구와, 답안은 기본적으로 쓸수 있어. 초보자는 그렇게라도 답안을 쓰란 말이에요. 여섯 문단을. 그런데 여러 번 반복을 해. 그럼 수준을 높여갖고 20점 가려면 우리가 정락은 살려줘. 정확하게 지문 파악해서 나누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근거, 인과관계에 의한 글쓰기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우리가 쭉 써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야? 이제 목표, 그리고 수업 계획 이후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조절을 증진시키는 방안, 여기서 나눠야 돼, 여러분. 학습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둘째, 그리고 이제 학습의 말미에서, 여기서 보면 중복되지 않잖아요. 학습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갖고 하나 써줘. 자기 평가를 갖고 하나 써줘야 되고, 이제 자기 점검을 갖고 하나 써줘야 되고, 반복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에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형성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내용 타당도를 높여 교육평가를 개선하고자 한다. 대주제가 개선이니까.
먼저 한 꼭지가, 그리고 제가 이거 먼저 다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요즘 문제가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딱 보면 요 방식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식, 루틴 틀대로 하면 다반작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퍼즐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번 문제는 정확하게 그 퍼즐 맞추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직강생도 그렇고 인강생도 그렇고 저랑 제가 첨삭해드려갖고 고득점 나왔던 수험생은 이거 다 20점 나올 걸 아마. 요번 문제가 워낙 쉬워가지고 어째. 그리고 첫째, 이제 진도 조절 측면, 교사 측면에서 이야기했었던 거 이렇게 나누고, 둘째, 학습 강화와 자기 갱신 측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반작성 좀 힘드셨었던 분도 확인하고 싶으면 좀 화면 멈춰놓고 이제 보시면 될 테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교수타당도와 관련돼서 명칭인데, 왜 명칭은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 써줘도 되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배경지식 갖고 이제 한줄 정도 풀어주면 되고, 하지만 개념은 두 줄, 정확한 속성 들어가게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내용을 보니까 수업에서 충분히 다룬 부분인지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피험자,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줘야 돼. 검토해줘야 돼. 그래서 스스로 혹은 동기부과 교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문항정보표, 이원분류표 키워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충분히 다루었는지, 뭐 개념 설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피험자 수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거를 점검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땡땡고등학교 학부모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기존 교육과정 운영에 장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고자 한다. 하면서 경험중심 교육과정.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에서 얘기한 거, 이제 다양한 이런 거 이제 과목 그리고 경험 이렇게 주는 거 갖고 이렇게 걸어서 잘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학습자의 동기를 증진시키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다양한 경험들 실생활에 뭐 도움을 줬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뭐 학습 능력을 신장시켰다라든가 이런 거 근거 없이 써줬으면 부분적으로 점수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물체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마음 접고 2차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기서 다양한 활동 전인 교육. 그리고 둘째, 다양한 과목에서 배워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종합적 능력, 민주시민 태도. 이렇게 연결만 잘 해주면 되고요. 학문중심 교육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방안으로서는 지식의 구조 던져주면서 간학문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뤄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교사들이 협의해서 다수의 성취 기준을 아우르는 간학문적 성격 개념 원리들로 교육 내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완벽하게 제가 했었던, 우리 준비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조직하는 방안, 나선형 던져주고, 나선형 좀 풀어야죠? 심화, 확대해갖고 조직해, 계속성, 계열성 써줘도 좋고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심화되도록 계열성을 살려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벽하게 써주시면 되고. 네 번째, 땡땡고등학교는 교사의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이건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 이제 이렇게 쓰라고 활용해서 쉽게. 관료제 특징 중에서 규칙과 규정이 가져다주는 순기능 강화, 역기능 줄이고자 정확히 이제 공략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거 안 써줘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 다음에 이러한 관료제는 여러 특징들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드러난다. 순기능. 규칙과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학교가 운영되어 여러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부모. 둘째, 규칙과 규정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모두에게 공평한 근거를 제공하여 통일성 있는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역기능.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붙여 써주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원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의 경직성, 그리고 문서 제일주의, 그리고 학교의 자아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복교육 실현이라든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규정, 규칙, 우리가 뭐 문서에 뭐 따라서 사람이 규율되는 것보다 이제 그러한 우리의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리고 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들수 있다. 똘똘하게 핵심 키워드 들어가게. 그리고 결론은 넌 읽기만 하면 돼. 지금까지 지구학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땡땡 고등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봤고, 구체적으로 투투 묶어쓰기, 학생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을 보다 증진하고 교사 측면에서 형성평가의 효용성을 높이면서 교수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또한 학부모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의 장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더쓸 필요도 없어요. 앞서서 다 우리가 채점을 매겨지니까. 덧붙여 관료제의 속성인 규칙과 규정이 가져다주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서 교사들이 만족도를 개선하려는 부분을 검토했다. 그리고 여기 그다음 앞으로 써줘도 좋고 좀 어색하길래 뺐어요. 그리고 요거 여러분 요 만능 소스라든가 이거 있잖아요. 제 20회 그대로 쓴 거야. 우리가 그동안 왜냐하면 문제 유형 패턴이 똑같았었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질병이 치유되듯 많이 보셨죠?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학교가 처해진 현실을 정확히 직시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개선의 방향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에 교육 구성원 모두는 열린 사고로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너무너무 쉬웠고요. 이제 문제의 전반적인 패턴 정확히 적중이 됐고 문제의 채점 요소 이런 방식으로 난다. 제가 내용을 막판에 쪽집게 암기 카드 정리에서도 그랬고요. 5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교육학이 정확히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19, 20점이 아니면 별반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공부해서 20점 못 맞을 바에야 한두 달 공부해 갖고서는 한 15점부터 18점 그 사이도 충분히 뺄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변별을 해야 되고 변별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20점. 근데 20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를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출제된다고 짚어드렸던 부분이 올 적중이 돼서 저도 상당히 기쁘고요. 이제 제가 저는 그첫번 이렇게 딱 풀어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설프게 뭐가 적중됐어. 뭐 이게 홍보하는 시간? 그거 접겠습니다.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이제 2차 강을 제가 빨리 시작하잖아요. 가이드를 빨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전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능 소스, 만능 문구, 그리고 답안의 시나리오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모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2차는 이제 훌륭한 답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술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게요. 오세요. 언제? 월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그것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스터디 구성도 해드리고, 어떻게 스터디를 꾸려 나가야 하는지도 가이드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곧 가이드대로 시간에 허비 없이 여러분이 12월 초순, 12월 10일까지 제가 드리는 걸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스터디 진행에 가잖아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교원장이 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문제는 합격 열정 카페라고 제가 2차 카페를 12월하고 1월까지 딱두 달만 운영을 합니다. 오픈을 해서. 그럼 거기에 올해 출제될 예상 문제를 걸어드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 중요하게 볼 내용과 함께 그럼 그 문제를 스터디 아니면 혼자라도 꼭 풀어보시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12월 이제 마지막 주 되면 여러분 1차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은 1월 7일이나 8일 아니면 그 다음 주그 토요일 일요일을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행복한 이별 최후의 심층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 정확하게 이제 보면서 여러분 답변하는 거 최후에 이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과 관련된 부분은요. 수업 실현 시나리오와 포인트를 갖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 수업에 넣어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해드리는 자료 정확하게 보시고 자기를 점검을 해서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서야 됩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수험생을 학교 현장에서 하는 힘 있는 강의가 아니라 매 순간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 솔직히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매 순간 이제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 지금 제가 2차 강의 그리고 이후에 봐드리는 부분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제 끝까지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 납골당에 가서 아버님께 다짐을 했어요. 제가 함께 만나는 수험생들, 학교원장에 세우는 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버님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2차 준비까지 이제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오늘 해설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오늘 부디 주무시고요. 내일까지 푹 쉬신 다음에 벌떡 일어나 좀비 정신으로 우리 월요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